그래서 저녁 늦게, 아, 선생님, 제가 퇴근하면은 이 시간밖에 시간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좀 봐주시면 안 돼요? 저도 봐드리고 싶지. 얼마나 고마워요. 연락이 오셔갖고 저한테 예약을 하고 이렇게 방문 상담을 하시겠다고 하는데. 근데 솔직히 기빨리면 안 보이거든. 그래서 내가 죄송스럽지만은 안 된다고 꼭 예약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항상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에도 또 이제 문자로 온 이야기를 네. 또 주제로 삼아서 또 해주시기로 하셨는데, 네네. 또 어떤 또 이야기가 왔죠? 이번에는 또 문자 중에 또몇 분이 이렇게 또 같이 또 공통된 또 질문이 있었는데요. 선생님은 보통 하루에 몇 명을 상담을 하신가요? 이렇게 저한테 문자가 오신 분들이 좀꽤 있으세요. 근데 매화신녀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화 상담이나 이런 걸안 하다 보니까 방문 이제 점사만 보다 보니까 상담만 하다 보니까 제가 하루에 정말로 손님 방문 상담을 할때 최대 하루에 맥시멈이 보통 5명에서 7분밖에 못 해드려요. 선생님은 왜 오전 시간에 그렇게 일찍 시간에도 안 되고 뭐 이런 시간에도 안 되고 아니 도대체 손님이 뭐 이렇게 상담이 이렇게 많이 대기가 되신가요? 아니 제가 밤늦게라도 괜찮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 그 시간에도 좀 봐주시면 좀안 돼요? 막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. 아니 제가 하루에 5명에서 7명 이렇게 맥시멈으로 제가 본다고 했잖아요. 한 분이 오셔서 내 가족 점사들까지 다 보시는 분들이 있어. 5명이라고 일단 쳐볼게요, 제가. 최소 4명씩이라고만 쳐봐요. 그러면 하루에 내가 20명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. 제가 화경대자다 보니까 그분의 조상실도 조상님들하고 또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그 하루에 5명에서 7명까지 볼 때는 너무 기가 빨려. 제가 정말 정말로 오시면 본인 것만 정말로 딱 물어보고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오셨는데 내 부모님이나 뭐내 동생 아니면 뭐 언니 오빠 이런 것도 또 물어보시는 분들 내가 어떻게 아못 봐요. 본인 혼자만 예약했으니까 본인 혼자 것만 볼 거예요. 어떻게 그래? 못 하잖아. 인간이 없잖아. 그래서 저녁 늦게 아 선생님 제가 퇴근하면은 이 시간밖에 시간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좀 봐주시면 안 돼요? 저도 봐드리고 싶지. 얼마나 고마워요. 연락이 오셔갖고 저한테 예약을 하고 이렇게 방문 상담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근데 솔직히 빨리면 안 보이거든. 그래서 내가 죄송스럽지만은 안 된다고 꼭 예약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항상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제가 매화신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딱 5명이 딱 좋다고 5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딱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기가 완전 바닥이 안 나는 선 안에서 제가 정확하게 볼수 있는 점사 안에서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그게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그랬잖아요. 저는 전화 상담을 안 하다 보니까 전화 상담을 하는 거는 솔직히 제가 화경으로만 보는 게 항상 습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 상담을 못 해드리는 거예요. 저도 매화신녀가 그래도 지금 이 무속 이 제자가 된게 20년 이상이다 보니까 제가 뭐 사준 형님 모르겠습니까? 알거 아니에요. 근데 이렇게 제가 감으로 전보는 거는 싫어서 싫어서 그래서 제가 안 봐드리는 것뿐이에요. 앞으로는 이제 뭐 지방 기도를 갈때 제가 한 번씩 공지 올려서 그쪽 부근에 계시는 분들 뭐 화경을 이렇게 보고 신점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제 몇 분씩 이렇게 제가 또 문자 예약을 받아갖고 그쪽 가서 또 방문 쪽으로 내가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. 제가 매화신녀가 조금 부족해서 하루에 5분에서 7분밖에 못 봐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금 정확한 제가 상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런 부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요. 오늘도 영상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궁금한 거, 뭐 매화신녀한테 궁금한 거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문자로 꼭 보내주시면 거기서 제가 또 이렇게 또 추려갖고 또 그걸로 주제 삼아서 또 방송을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